어서 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동계 백패킹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장비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 어떤 장비를 추천하려고 그러시나 그러실 텐데, 이 장비를 사세요, 저 장비를 사세요, 콕콕 찍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장비를 사실 때는 최소 이 정도 스펙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 제가 작년쯤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겨울이 왔으니까 한번 우려먹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작년에 못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니까 잘 보시라고. 자, 첫 번째로 텐트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텐트는 기본적으로 여름 전용 텐트가 있고, 그다음에 3계절용 텐트, 4계절용 텐트가 있습니다. 자, 여름 전용 텐트는 탈락, 겨울이니까. 자, 그럼 3계절용 텐트하고 4계절용 텐트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1년 내내 받습니다. 3계절용 텐트로도 동계 백패킹을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말이죠. 그런데 3계절용 텐트로 동계 백패킹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4계절용 텐트를 사용하시라. 왜 그런가 하면, 3계절용 텐트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 쪽에 메쉬가 아주 풍부합니다. 풍부해요. 거기로 바람이 닥치면은 아주 칼바람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4계절용 텐트를 가급적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계절용 텐트를 쓸수 있습니다만, 4계절용 텐트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죠. 침낭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침낭. 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 침낭을 선택하실 때, 컴포트, 리미트, 익스트림 온도가 있습니다. 자, 컴포트는 무슨 온도냐? 말처럼 아주 편안해. 그 정도 온도 되면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잘수 있는 그런 온도고요. 리미트는 사람마다 좀 이제 그 한기라든지 추위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제조사에 따라서 리미트 온도까지를 내한 온도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미트 온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익스트림 온도. 익스트림 온도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포트 온도와 익스트림 온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익스트림 온도는 뭐냐? 익스트림 온도는 말 그대로 살려는 드릴게요. 내가 살려는 드릴게. 성인 남성이 잔뜩 웅크린 채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익스트림 온도예요. 자, 익스트림 온도가 아마 여기 60도 됐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컴포트 온도하고 리미트 온도입니다. 자, 그럼 컴포트 온도가 몇도 정도 되면은 동계 백패킹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영하 18도 정도 되면은 동계 백패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영하 18도 정도 되면, 아, 좀 한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런 추측을 해보지만은, 뭐, 패딩 자켓 있고, 우바지 있고, 핫팩 터트리면은 영하 18도 정도에는 충분히 한겨울을 나기에 괜찮은 스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낭을 준비하실 때는 컴포트 온도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침낭만큼 중요한 게 매트입니다. 자, 침낭 우리가 이렇게 딱 누울 때 보면은 등 쪽에도 이렇게 우모가 있어요. 그런데 눌리다 보니까 등 쪽에 한기를 차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매트를 깔아주는데, 매트는 어떤 매트를 준비해야 되느냐? 한기를 잘 차단할 수 있는 한기 저항 지수가 높은 매트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냥 무작정 높으면은 다 좋겠지만, 높은 만큼 비싸지긴 합니다. 저는 써머레스 40주년 기념 매트, 이게 R밸류가 한 4.0 돼요. 그러니까 영하 10도에서 한 12도 정도 한기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뭐 영하 20도, 25도 정도 되는 그 정도 환경에서도 등 쪽에서 한기가 올라오는 걸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차가 좀 있다는 거죠. 추위를 많이 타지 않고, 그다음에 좀 냉기라든지 한기가 좀 둔감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한4.0 정도만 돼도 사계절 겨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아, 나는 좀 추위 잘 타는데 좀 냉기에 좀 민감한데, 그런 분들은 4점이나 5.0 이상 R밸류를 보유한 매트를 구입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 침낭, 매트를 알아봤어요. 의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기본적으로 두툼함보다는 따뜻한 패딩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 패딩은 가볍고 패킹하기도 좋아야 됩니다. 아, 두툼하긴 한데 막 무스탕이야, 뭐 크기가 뭐 롱패딩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왜? 패킹하기 어려우니까. 패킹하기도 좋고 가볍고 따뜻한 패딩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여분의 옷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얇은 걸로 많이 입으시고, 얇은 걸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양말도 뭐 여러 켤레 준비하세요. 보통 1박 2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신고 있는 양말 하나하고 여분의 양말을 하나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을 얘기해 볼까요? 장갑 같은 경우는 뭐 얇은 장갑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장갑 하나 준비하는 게 좋은데,
두꺼운 장갑 같은 경우는 미튼이라고 하죠. 예, 미튼, 손모아 장갑. 요런 거 하나 준비하시면 아주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모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모바지를 2013년도에 백패킹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입어봤거든. 막 사타구니에 땀. 그래서 샤워했고요. 자, 우모바지 같은 경우는 오버 트라우저 형태가 있고 그냥 뭐 일반 바지가 있습니다. 오버 트라우저는 뭐냐? 바지 위에다 그냥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우모 바지는 뭐 갈아입는 것처럼 입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버 트라우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퍼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바지 위에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갈아입는 우모 바지를 하더라도 뭐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오버 트라우저처럼 이렇게 바지 위에다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비는 이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백패킹을 시작을 해. 근데 겨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뭐 백패킹 성지라고 하는 곳을 가셔도 뭐 그렇게 크게 추위를 못 느끼고 백패킹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겨울이면 또 달라집니다. 겨울이면 달라져요. 야,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해도 엄두 안 나고 이게 따뜻하게 잘 수 있나? 살아서 돌아올 수 있나? 요런 걱정, 합리적인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가까운 자연휴양, 야영장 이런 데를 가십시오. 이런 데를 가세요. 가셔서 백패킹 모드로 가셔가지고 한번 하룻밤을 보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그 배낭 안에다 뭐 전기장판 집어넣고 아니면 뭐 손에다 뭐 파세코 난로 이런 거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백패킹을 할 수 있나 없나 장비가 준비됐나 내가 준비됐나 라는 걸 확인하시려면은 그런 가까운 야영장이나 자연휴양림에서 백패킹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다. 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가서 막 그 전기장판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겨울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비를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뭐라 콕콕 찍진 않았지만 이 정도 갖춘 장비를 구입하시면은 겨울 백패킹 아주 잘할 수 있으세요. 돈에 끼지 마세요. 겨울에는 문지방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